이 시각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요. 동시호가 진행 전까지 보게 된다면 오늘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도 역시 일부 바이오주가 좀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대 지수는 1%에서 2%의 지수 자체에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현재 환율도 흐름을 보니까 원화 약세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98원대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이제 미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가 부진했던 요인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된 점과 트럼프 탄핵 이슈가 좀 언급이 되면서 이제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졌던 점을 이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고 또 중국과 무역 분쟁을 끝내고자 하지만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10월에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를 다소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다소 높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가 13거래일 정도 상승을 흐름을 이어왔던 만큼 이제 이런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2,080포인트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 환율도 이제 미국의 정치 불안 이슈와 미중 간의 이제 긴장 고조가 우려가 되면서 대외 이슈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만큼 이제 1,198원 선까지 다시 올라온 흐름입니다. 네. 수급 최근 흐름에서도 좀 특징적이죠. 일단 반도체 쪽은 외국인이 좀 잡고 있었는데 그쪽 좀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 쪽은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좀 매물이 꽤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종별로나 수급적인 흐름이나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오늘 증시는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이제 보험과 은행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돼지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하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오늘 증시 약세에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였고 또 순매도세가 계속 확대되면서 오늘 증시가 낙폭도 계속해서 확대됐던 만큼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이슈도 그렇고요, 수급적인 흐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증시와 금융시장의 흐름이 좀 녹록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 그동안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13거래일 연속에 지금 상승이 있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 있었고, 여기에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 나오니까 역시 차익 매물을 내놓는 쪽으로 흐름이 나온 것으로 또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